시끌벅적한 세상 속에 찐 인생을 들려줄 끝판왕들과 함께하는 곧단 시간 컬트쇼 연간 프로젝트 큰형님이 온다. 하하, 오늘 컬트쇼에 함께하실 분은 대한민국 연극계의 대모십니다. 아,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좀 아우라가 느껴지지만 또 그 안에 따뜻함도 함께 느껴지시는, 네. 예, 아, 찐 누님, 아, 찐 형님 아니고 찐 누님이에요. 찐 누님.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려주실 거고 충분히 아주 구들장 같은 따뜻함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불러보고 싶네요. 아. 선승 누나, 선승 누나, 누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진짜 컬트쇼를 얼마나 하는 거야? 아, 제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늙어라. 아니, 아까도 저 대기실에서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그냥 늙어라 하시는데 너무 좋은 말씀이시죠. 그럼요. 아니, 어떻게 17년을 이렇게 인기를 유지를 하나. 아, 대단해요. 누님 같은 분이 가끔씩 나와주시고 하시니까. 그렇게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이야, 너무 멋있으시죠, 그죠? 3년 전에 나오셨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그때 장수상의 연극 아, 때문에. 아, 맞다, 맞다. 네, 그때. 네, 라디오는 저는 친정 같아요. 어, 워낙에 또 라디오를 오래 네, 하셔서. 제가 한 25년 라디오를 했었거든. 아, 25년 하셨잖아요. 아, 나 17년밖에 안 했는데 하지. 그래서 아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한 프로를 그렇게는 못한 거지. 아. 10년은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손수님 저 라디오를 듣고 자란 세대기 때문에. 오, 진짜? 아니, 그럼요, 그럼요. 저 라디오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어쩐지 잘한다 했어. 영향, 영향이 있었던 거야. 영향을 받았어. 그럼요. 내가 영향을 그래서 받았어. 잘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와, 그때 박정수 누님하고 함께 네, 네, 오셨어요. 맞아. 장수상에. 네. 와, 그때 여기 코너에 왔다 가신 분들이 네. 김영옥님, 강부자님, 선우영녀님, 남진님, 뭐 허영만 선생. 노인들은 다 불렀고. 그래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아니 너무나 우리한테는 너무 좋은 영향을 많이 주고 가셔서. 맞습니다. 황치열 씨는 처음 보시나요? 황치열 씨 제가 팬이에요 사실. 아. 옛날에 저기 중국에서 노래할 때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고. 중국에서 노래하는 거 보셨어요? 그럼요. 그때 되게 열심히 봤어요. 거의 1위까지 올라가죠. 그럼 중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왜 안 가요? 지금 시기가 아~ 예, 예. 상황이 예. 그래갖고 지금 근데 참 세상 좋아졌어. 이렇게 경상도 말 막 쓰는 사람이 라디오 진행도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죠. 사투리 쓰면 잘 못했어요. 못했어. 아예. 정말 누나 저 들어와서부터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이상하네. 은지에 다시 소개해 주시죠. 내가 언제 손동이가 더 코스의 선머 션샤인. 와, 예전엔 맞아요 그랬어요. 발음 좀 안 좋고. 그럼요. 표지말 안 쓰면 진행 못했어요. 그런데 야. 맞아요. 근데 저 데뷔 때마다 15년 저 15년 전에 처음에 데뷔할 때 사투리 좀 못 쓰게 했었어요. 사투리를 못 쓰겠다. 네, 표준어로 얘기하라고 말.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그게 안 고쳐지지 쉽게 그죠? 저는 그때부터 계속 표준어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어요. 네. 아 쓰고 있구나. 나 혼자만의 착각하고 사는 거죠. 예. 난 서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냥 거 먹으러. 서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배린 게 않습니다. 이렇게 끝만 올리면 되니까. 예. 요즘 누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 지금 연극하고 있어요. 아. 연극. 예, 국립극장 그 헤오름에서 섹스피어의 햄리스. 햄. 이야. 4대 병 중 하나죠. 그런 대사 있잖아요 또.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는 게 그거밖에 없게. 그죠. 그렇죠. 제일 유명한 대사. 네. 아, 이 연극은 뭐 지금 처음 하시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6년 전에 했었어요. 오. 그땐 제가 왕비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줄어가지고 배우 이 이름도 없어. 젊은 친구들이 다 주인공을 하고 우리 이제 좀 나이든 배우들은 전부 단역으로. 그래도 영향을 되게 많이 주실 거 아니에요. 이미. 그래서 같은 그 큰 배우신 그거는 때문에. 걔네들한테 물어봐야죠. 내가 영향을 주는지. 아, 그냥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죠. 영광이죠. 걔네들 좀 데리고 나오지 그랬어요. 그러게 말이야. 근데 막 그 나이든 배우들이 앉아갖고 뭐 영향을 준다 이러는 건 좀 웃겨요. 서로 영향을 받는 거죠. 아. 그럼 우리는 젊은 기운을 받고. 그렇죠.
자칫 그 햄릿이라는 작품이 워낙에 유명하고 네. 거장의 작품이다 보니까 가벼울 수도 있잖아요. 혹시 열심히 하셔도. 그렇죠. 근데 우리 이런 대선배님들이 계시면 그 무게가 꾹 잡히죠. 예. 네. 멋있잖아요. 와. 네, 젊은 친구들 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많이 또 배우는 게 있어요. 야. 배움의 자세를 또 갖고 있어요. 아, 그럼요. 죽어도 배워야지. 아. 아니 그 다른 배우들도 지금 어떻게 지금 캐스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권성덕 선생님, 그러니까 평균 나이가 한 73세죠. 평균 나이가. 평균 나이가. 네, 전무성 선생, 박정자 선생. 오, 박정자 선생님. 제가 이제 그 중에 한 네 번째 나이 많고, 그 다음에 뭐 윤석화, 와. 또 손봉수, 기래연, 다 이렇게 나이 든 배우들이 이제 뒤에 포진을 하고, 앞에 이제 햄릿은 강필석이라고. 강필석 배우 아시죠? 그럼요. 예, 예. 뮤직 컬게이 또 스타죠. 그럼요, 그럼요, 유명하죠. 오피리언은 박지연 씨, 하고 또 레어티스는 박건영 씨. 박건영 씨가 네. 잘 생겼죠. 네. 잘 생겼죠. 노래 잘하시고. 사람들이 보면 걔가 햄릿인 줄 알아. 예, 그런 이제 친구들이 아주 또 열심히 해서 지금 뭐 굉장히 관객도 많고 평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오늘 혼자 원탑으로 나오셨잖아요. 그러게 왜 나만 불렀지? 네, 그중에 제일 스타시니까. 그렇죠. 제일 영향력 있다. 역시 태균 씨가 멋있어. 아니, 그럼 이제 그 배우 2라고 알려진 그 네. 역할은 대사량은 어때요? 대사가 다 합쳐서 한 7개, 8개?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막을 열고 막을 닫아요. 중요한 역할이네요.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극중극이 있어요. 또 햄릿에는 극중극의 이제 배우 역할들을. 극 안에 또 극이 있구나. 예, 예. 이제 그러니까는 그렇게 간단한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극을 여니까. 예,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시작 관찰자이자 해설자 뭐 그런 역할. 네네. 방대. 아. 예,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원작에는 없는 역할들이에요. 햄릿이. 약간 예전에 우리 작품들을 보면 약간 변사 느낌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변사는 아니고. 변사는 아니야. 변사는 아니야. 그건 아니고. 변사는 아닌 거야. 내가 잘못 이해했어. 한번 보러 와봐. 보러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게 그 대사량이 좀 줄어들면 출연료가 좀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나요? 또 덜하니까, 그죠? 아니 그게 말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 내가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잘못했어 지금. 라디오 나와서 조금 출연한다고 출연료 적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잘못된 생각이네. 형이 잘못했어요. 시어리가 오늘 말 많이 하고 난 조금 한다 그래서 내가 똑같은 눈을 그러니까. 안 맞고 덜 받는 건 아니지. 그렇죠. 형 잘못 생각한 거네요. 잘못됐네요. 네. 생각이 짧습니다. 어따 대고 저기 나이든 배우들 데려다가 출연료 조금 주고 써. 그러면 아니지. 우리나라 문화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요. 그렇죠. 근데 모르겠어 사실은. 그래요? 젊은 친구들한테 얼마를 주는 줄이가 모르겠어. 그렇긴 하네요. 모르겠나. 저도 깎이진 않는다. 그렇죠. 깎이진 않는다. 예, 예. 내가 한마디를 하나 말하지도 않더니. 근데 후배들과 같이 이제 연습을 하잖아요. 이제 그 올라가기 전에 예. 두 달 해요. 예, 두 달 동안 거의 매일 한 하루에 한 6시간. 와, 연습하는 거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힘들어요, 사실. 근데 우리는 대사도 많이 없으니까 나가서 하루 왼종일 앉아 있는 거. 연습장. 기다림이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배우가 그럼요. 또. 근데 재밌어요. 이게 보는 다른 분들 연습하는 것도 보면 보는 거 젊은 친구들 하는 것도 보고 또 뭐 함께 얘기도 하고 시간이 금방 가요. 전에 하셨던 햄릿과 조금 뭐 그게 조금 바뀌었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제 나이든 배우들 한 9명이 돌아가면서 했어요.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번은 이제 다 역할들을 따로 맡았으니까 틀린 거고 그때는 나이든 배우들이 햄릿도 하고 왕비도 하고 뭐 또 성별도 없었어요. 박정자 선생님이 레어티스의 아버지 역할도 하셨고 진짜 네, 굉장히 재밌게 그 잘 만들었는데 이번은 이제 그런 거는 없어졌지만 또 전혀 다른 재미를 만들어냈죠. 이게 좀 주로 관객대가 좀 다양하게 다양해요. 근데 저는 이제 나이든 분들이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그렇구나. 제가 더블이에요. 저 혼자 더블을 하기 때문에 네네. 공연을 한번 봤는데 젊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요. 역시 이제 셰익스피어는 한번 와서 보면 배우는 게 많으니까 그렇죠. 예,
명작은 젊은 친구들이 늘 오더라고요. 햄릿 보러 가야 되겠어요. 한번 정말 보러 오세요. 보러 가야겠어요. 지옥 같은 대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번 보러 가시죠. 어떻게 그렇게 잘 썼나 싶어. 뮤지컬을 요즘에 진짜 많이 보러 다니시는데 연극은 꼭 한 번씩 봐야 됩니다. 연극은. 거기에 레오티스 아버지, 그러니까 오피리아 아버지죠. 폴로니우스가 하는 그 아들한테 하는 대사가 있어요. 좀 들려주세요. 이제 아들이 프랑스로 유학을 가요. 그러니까 돈은 꽂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마라. 그리고 친구하고는 절대로 돈 거래를 하지 마라. 친구도 잃고 돈도 잃는다. 그 대사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다 나와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꼭 자식들한테 해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죠. 싸우면은 끼어들지 말되 끼어들면 본때를 보여줘라. 그리고 또 옷은 남한테 추하지 않게 잘 입어라. 옷은 잡아. 잘 입은 거지는 얻어 먹어도 헐벗은 거지는 굶어 죽는다. 뭐 이런 대사들 정말 추억 같은 대사들이 너무나 이거 흔히들 이제 그 어르신들이 했던 명언들이나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그쵸? 듣고 자라던 얘기들인데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게 다 햄릿에 있던 얘기였군요. 400년 전에 셰익스피어가 그런 대사를 다 썼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외국이나 한국이나 하는 말은 매한 똑같아요. 자식한테 하는 말은 정말 똑같아. 우리 어머니가 햄릿을 읽고 나한테 그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엄마가 햄릿을 한번 보고 오면은 이 프로가 훨씬 더 풍성해질 거요. 너무 재미 위주로만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햄릿을 읽어서 좀 풍성하게 선생님을 햄릿을 꼭 연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짧았어 내가. 1424님께서 저 7월 20일 공연 관람하고 왔는데. 정말요? 출연진이 역대급이라. 와. 175분이 마치 175초처럼 순식간에 싹 지나간 거 있죠라고. 감사합니다. 야.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2시간이 그냥 2분 같았던 거예요. 그냥. 보고 오셨구나. 175분이면은 거의 3시간이죠. 그렇죠. 거의 3시간이죠. 그럼 내가 너 계산 잘 안 되네. 인터미션까지 거의 3시간. 인터미션까지. 2시간 55분. 얼굴 살짝 빨개졌어요. 껌에서 잘 안 보이는데. 요 선물 하나, 이분께 선물 하나 주세요. 지금 문자 보내시고 공연 보신 분한테. 그래요? 예예예. 예. 감사한 분이니까. 자, 뭔가요, 선생님 발표해 주세요. 자. 라면. 라면입니다, 라면. 축하합니다. 더운 날씨에 라면 촤 이열치열. 와, 우리 누님께서 제일 처음에 연극 무대 오르신 게 1963년. 내년이 60주년이에요. 야, 첫 연극 무대 오르신. 감사합니다. 60주년. 60주년. 살아있는 전설이죠. 전설이죠. 레전드. 아니 오래 살아서 그런 거지 무슨 전설은 무슨 이게 살아있는 전설이죠. 그걸 전설이라고 하죠. 보통 그런 걸 전설이라고. 감사합니다. 까봉. 예, 예. 근데 원래 연기를 전공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은 문학 전공했어요. 문학을? 대학은 역사를 전공했고. 그랬는데 문학이 사실은 문학 쪽에 희곡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릴 때 저는 고향이 밀양인데. 밀양.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거기 무슨 문화적인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경남 밀양. 그렇죠. 유일하게 이제 1년에 한 두 번 오는 게 서커스가 들어왔어요. 약간 동춘 서커스 옛날. 그지 그지. 그래갖고 막 나팔 불고 막 북치고 그러면은 막 가슴이 설레서 밤에 잠이 안 왔어. 그거 보러 막 엄마 따라 다니면서 어떤 그런 꿈이 생겼던 거. 무대에서.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커스 따라가려고 보따리 싼 적이 있어. 근데 쌌는데 보따리 쌌는데. 따갖고 이제 가는데 우리 친구를 만났더니 어디 가냐 그랬어. 나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나 서커스 따라갈 거라고 그랬더니 거기 가면은 식초를 하루에 한 사발씩 먹인다는 거예요. 유연해져야 돼요. 뼈가 노골노골해. 뼈가 노골노골해. 그게 정말인지 그 무슨 소리인지. 되니까, 가지 말라고 일부러 겁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워갖고 도로 집으로 갔어요. 같이 두 시간 만에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야, 식초를 드실 뻔했네요. 그럴 정도로 그런 어떤 그 보면서 그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입으로 일단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넌 컬투가 좋니?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두 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자, 걸트쇼 2부는 큰 형님이 온다. 손숙 누님과 함께해서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예. 떡버스 얘기를 하다가 저 식초 마시는 게 그래갖고 안 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무서워가지고 다시 돌아갔다는. 만약에 그때 어떻게 해서든 식초를 먹고 그냥 그래도 따라갔었다면 있다면 동춘 서커스단 단장 좀 되지 않을까. 지금 공 위에 올라가서 막 공 굴리려고 하고 있어요. 공이랑 막 줄 타고 줄 타시고 막 이렇게 막 그러셨을 것 같아요. 목격담을 하나씩 읽어볼까요? 네, 8234님께서 몇십 년 전 목격담도 되나요? 그럼요, 그럼요. 약 십몇 년 전에 제가 다니는 미술 입시 학원이 산울림 소극장 옆이었는데 그 소극장 테라스에 계신 걸 몇 번 뵌 적이 있어요. 아우라가 그냥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학생이라 후질근한 미술 앞치마를 하고 있어서 인사조차 못 드렸네요.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야, 그냥 테라스에 멋있습니다. 서 계신 모습만 봐도 그 아우라가 다 있었던 거야. 다 테라스에. 딱 이렇게 서서 소극장 테라스에 서서 먼산을 바라보신 게 아니고 대사를 외우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랬겠지 뭐 산울림 소극장에. 네. 심지어 이따 뭐 먹지? 라고 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야. 목격담인데 선물 하나씩 다. 아, 그럴까요? 예, 예.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 좀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 네, 뭔가요? 마스크! 마스크 중요하죠. 마스크. KF94 마스크. 자, 허효철 씨의 문자입니다. 쌤, 20여 년 전 산울림 소극장에서 야 전부 산울림. 산울림 조명 오퍼와 쌤 주차를 담당했던 허효철이라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기억하시려나요? 맛있는 것도 참 많이 사주시고 용돈도 주셨었는데 그때도 아름다우셨고 지금도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선생님 늘 건강하세요 하셨네요. 철 씨 반가워요. 네. 조명 오퍼하고 주차를 주차 네. 쌤 주차를. 그때는 뭐 산울림이 워낙 조그만 소극장이니까 다 그냥 몇 가지씩 일을 했어요. 홍대에 있는 산울림 소극장. 예, 예. 아주 조그만 소극장. 그러니까. 허효철 씨께도 뭐 하나 주세요. 네, 효철 씨께 주차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뭐. 세상에 너무 반갑다. 왁싱 상품권. 시원하게. 우리 선생님이 효철 씨의 털을 뽑아줍니다. 시원하게. 여름이니까. 그렇죠. 아유 세상에. 그러니까 함부로 다니면 안 되겠어. 누가 어디서 볼지 모르니까. 아, 그러니까요. 워낙에 유명하시고 그러시니까 지금까지 연극을 총 몇 편이나 하셨을까요? 기억나세요? 60년 가까이 되니까 한 300여 편은 한 것 같아요. 저도 숫자에 약해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대사도 막 와. 아유 몰라요. 그 머릿속에 그 대사가 다 들어있으면 어떻게 살아.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한 공연이 끝나면 또 백지처럼 비워야 돼. 여들은 참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힘들어요. 정말. 다 뭐 힘들지 않는 직업이 어디 있어 사실 솔직하게. 예, 그렇죠. 혜균 씨는 힘 안 들어? 제가 또 생각이 짧았던 가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혼나시네요. 가수는 힘 안 들겠어요. 그죠? 힘들죠. 방송놈들도 힘들고. 맞아. 그렇죠. 그렇죠. 방청객들도 다 힘들죠. 인생사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힘들지. 앉아있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예. 그렇지만 이제 맡은 일은 이왕 맡았으면 즐겁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원래 제가 알기로는 고대를 이제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고대에서 뭐 세계문학 뭐 역사 이걸 공부를 하신 거예요? 사학. 아 사학과. 네, 역사. 네, 사학을 히스토리. 하셨는데 갑자기 배우 쪽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근데 그 부모님들은 어땠었어요? 그때만 해도 고대가 여학생이 워낙 없었어요.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지금은 뭐 여학생이 엄청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학생이 들어가면 굉장히 그 주목을 받았어요. 동남아 미인이시고 하시죠. 아니요 미인은 아니지만은. 네. 그랬더니 이제 연극반에서 저를 이제 픽업한 거예요. 아하. 연극반에서. 그래서 또 아니도 저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따라가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 연극을 시작한 게 이제 계기가 된 거죠. 와, 근데 이제 가족들이 좀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엄청 반대했죠. 저희 집안 또 밀양. 예. 예. 엄청나게 예. 완고한 집안이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네, 저희 어머니는 막 내가 내 딸이 딴따라가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막 거의 목매시고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러고 고려대학교를 고대 그쵸 그쵸 잘 다니고 있는 네, 고대를 그, 두고 공부를 얼마나 갑자기 잘하셨어. 배우를 처음에는 그냥 학교 그냥 연극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쪽으로 간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많이 속상해하셔. 그때도 이제 어찌 꺾을 수 없었던 거죠. 못 꺾어 자식 그 하는 일을 어떻게 꺾어요. 꺾어 태균 씨는 꺾어요? 누굴요? 아들을? 아 이제 못 꺾어요.
저희 아들은 이제 프로게이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하고 있어요. 응원해줘야 돼요. 네. 아이가 하겠다는 거는. 그러니까요. 오늘 같이 왔는데 네. 아빠 마음을 잘생겼더라고요. 예, 그래요? 절 닮았어요. 나는 나 보러 온 줄 알았더니 뭐 아이돌 보러 왔다고. 예. 4402님 저는 손숙님 하면 드라마 나의 아저씨가 생각나요. 그냥 표정만 봐도 눈물이 나는 우리 할머니가 생각나는 나의 아저씨.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유의 할머니 역할. 네네. 네. 청각장애가 있는. 네,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니까 좀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러시겠다. 네. 연기를 정말 눈빛으로만 할 수밖에 없어요. 힘든 연기네요. 네. 네. 근데 되게 저도 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기억에 남는 작품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명대사가 있었잖아요. 응? 대사? 예, 예. 대사 없는데? 아이유한테 많은 도움을 준 우리 이성균 씨, 동훈이에게 갚아야 한다면서 수화로 해주신. 아, 예, 예, 예. 예, 예. 오, 수화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어, 기억나세요? 이 대사? 이 대사만 딱 기억 안 나세요? 아니, 아니, 전혀 기억 못해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웠어요. 그때는 수화로 하셨던 걸 지금은 그냥 대사로 한번 해줘 보시죠. 여기 앞에 있는 행복하게 살아, 그게 갚는 거야, 요거, 요거. 행복하게 살아, 그게 갚는 거야. 오, 따뜻하지. 말로만 들어도 괜히 따뜻하죠. 어쩌면 힘이 딱히 뭐 복수하고 혹은 또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내. 살아내. 그러면 그게 갚는 거야. 그죠. 뭔가 무게가 있어요. 말씀에. 치열아 행복하게 살아. 제가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해줘. 그러니까. 치열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갚는 거야. 아. 아주 갚으세요 여러분. 네.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그럼 아이유는 가수인데 연기도 참 잘해요. 가까이서 보신 아이유는 어떠세요? 아이유는 일단 책을 많이 읽어요. 책을 많이 읽고 생각도 굉장히 좀 아이답지 않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달라 보여요. 그래서 연기도 깊이가 있고 그 굉장히 잘해요 연기. 다 가졌어요. 만능이네. 네. 그러니까요. 아이 같지가 않아요. 아이유인데. 그래서 아이유. 그러니까. 나 아이유. 어른유로. 어른유. 어른유. 아이 아니었는데. 네. 그죠? 고민 사연도 아주 좋다. 이런 네. 거는 하나씩 고민 있으신 분들 보내주시면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면 너무 좋죠. 7620님께서 오늘 생일인데 아이의 앞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하지만 부록은 아직 청춘인 거겠죠? 라고. 부록은 청춘이죠. 그럼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고 생일에 누가 나를 뭘 안 해주나 바라지 말고 내가 나를 위해서 뭐를 하세요. 그럼 그게 굉장히 좋아요. 너무 좋다. 부록이면 이제 40대 저번 청춘입니다. 그럼 뭐 향수를 하나 사든지 내가 나한테 선물하는 거예요. 맞아. 내 생일에. 홀트쇼 방청도 선물이잖아요. 일종의 지친 나를 위한 선물. 근데 이분한테 뭐 하나 줘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선물을 줘. 7620님한테 이분한테 생일인데 동구 나오면 좋겠다. 70 생일 생일 때 많이 먹고 이 관리하세요. 예예. 아니 70 좋아요. 이 관리를 잘해야지 먹고 싶을 때 이거 못 먹으면 그럼 그리고 생일 때 보통 고기 많이 드시거나 막 뛰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그 생일 때도 뭔가 불편하거든요. 자랑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손수 선생님이 주신 70이야. 오복 중에 하나죠. 제가 드리는 생일 선물이에요. 맞아요. 와, 지금 또 뭐 작품 이거 하시는 거 외에는 동시 작업하고 계신 건 없죠? 아, 있어요. 제가 지금 드라마도 하나 찍고 있고 이제 9월부터 영화도 한 이제 들어가야 되고 내년은 60주년 또 기념 공연 하나 준비하고. 야, 오늘 드라마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드라마 아니고. 다른 친구들이 아마 출연할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사시네요. 그래도 바쁜 게 좋아요. 그럼요. 나이 들면 바빠야 돼요. 움직여야 돼. 나이 들수록 가만히 있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파요. 계속 써야 되는 거야. 계속 이렇게. 예, 계속 움직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혀 뭐 예전과 전혀 몸무게 변화도 없으시죠?
저는 몸무게는 대학 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요. 야. 평생 관리. 아니 관리 안 해요. 정말 관리 안 해요. 안 드시죠? 잘 안 드시죠? 좀 소식이죠. 아, 평생 소식. 좋은 소식이네요. 좋은 소식이야. 좋은 소식이죠.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예. 아, 이 사진이 몇? 아, 저게 몇 살 때? 산울림에서 했던 메디슨 카운트의 달이라는 메디슨 카운트의 다리. 작품인데 저게 한 20년 전쯤 되지 않았을까? 에? 에. 아니 이거 한 20, 30대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요? 아니 사진이라서 그래요. 와. 난 저걸 영정사진으로 쓸까 생각 중인데. 이걸요? 네. 어, 너무 좋은데. 괜찮지 않아요? 배우 시절의 사진을. 그럼. 딱 그 젊었을 때 괜찮았다. 아, 그럼요. 배운데. 나는 죽고 나서 사진을 하나만 딱 거는 거는 재미없다고 생각해.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쫙. 걸고 포스터도 걸고. 어, 나는 약간 그런 지금 전시회 느낌처럼. 그럼요, 그럼요. 지금 우리 딸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너무 괜찮다 그 아이도. 포스터도 걸고 이런 그 공연 사진들도 쫙 걸어라고. 고인이 행복했었을 시절의 그렇죠, 사진들을 그렇죠. 이렇게. 어, 너무 좋네. 그거. 그럼요. 그런 막 그 영정 사진만 딱 걸어놓으면 좀 우울하게 있는 거 맞아요. 좀 쓸쓸해 보이는 거. 그럼 지금 저희 어머니 가실 때. 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너무 후회스럽네요 갑자기 그렇죠 예예 예, 그것도 예.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러네요 맞네요 뭐 아버지면 아버지가 진짜 막 짱짱하셨을 때 그 사진 네 그런 걸 이렇게 같이 너무 엄숙하게 물론 이제 뭐 죽음이라는 게 본인이 가시는 길에 행복하게 가시라고 잔치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너무 좋은 생각 같아요 근데 이거 하나 뽑아보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지금 모르겠어. 저 사진이 어디서 나왔는지. 제작진이 찾아낸 거지. 그러니까 그래도 본인이 원하시는 사진들이 쫙 이렇게 있으면 네. 좋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오셔서 이제 조문객들이 밥 먹는데 벽에도 걸고. 그러네. 그럼 포스터도 붙이고. 보면서 또 옛날 얘기 할 수. 그럼 옛날 얘기. 아, 저때 영국 나 봤었어요. 그렇지. 아, 좋네요, 진짜. 괜찮지 않겠어요? 네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얻으신 것 같아요, 다들. 근데 심지어 유언장도 써두셨다는 얘기가 있는. 아, 그거는 재산은 없으니까 어차피 줄 게 없어요 아이들한테. 그런데. 나는 연명 치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막 연명 치료 한다고 막 주렁주렁 꽂고 예, 예. 이거는 미리 써놔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를 본인이 아니 이제 본인이 얘기하지 못할 상황이 될 수 있으니 그렇죠. 예. 그때 되면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 연명 치료 하지 마세요 이러긴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본인이 써놓고 공증까지 받아놓으면 그건 안 와도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의료 쪽에서도 그걸 인정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써놓은 거죠. 아니 좀 존엄하게 죽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주렁주렁 꽂고 어차피 갈 걸. 그건 좀 별로 보기 좋지 않은 것 같아. 그 미리 좀 그럴 때 이제 부모님 언젠가는 좀 오래 사셨으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가니까. 가셔야 되니까. 그럼요. 그런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아니 죽음에 대한 얘기를 저는 자식들하고 나이가 들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럼 만약에 진짜 절제절명의 순간에 심폐소생술이란 걸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나는 안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줘야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고민 사연이 자꾸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고민 사연이 지금. 네. 3548님, 작년 크리스마스 때 할머니가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앞으로 저에게 크리스마스는 그냥 행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어차피 가는 거예요. 더구나 할머니라며 크리스마스 즐겁게 지내세요. 그걸 또 원하실 거고 할머니도. 그렇죠. 할머니가 원하는 것도 그거지. 막 크리스 마스 때마다 슬퍼하면 할머니가 좋아 안 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할머니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 멘트 한 번만 해주세요. 행복하게 사는 게 감나. 할머니한테 행복하게 사는 행복하게 게. 사는 게 갚는 거다. 그렇죠. 영원히 아프지 않은 곳에 할머니는 계시니까. 그럼요. 계시니까 네. 딱 그럼. 내려다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녀가 얼마나 그렇게 제 행복을 바라시겠죠. 그럼. 예, 예. 그렇죠. 손녀의 행복을 바라시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가는 거잖아요. 조금 일찍 가고 조금 늦게 가는 것뿐이지. 그렇죠. 좀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면 좀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맞습니다. 컬투쇼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컬투쇼를 듣는 게 갚는 거야.
내일 행복한다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남은 하루를 쓰지 마라. 어떻게 컬트쇼 듣는 게 갚는 거니? 야. 아니, 야. 나 여기서 늙으려고 그래요. 저희 태경이 이렇게 혼난 걸 처음 보거든요. 예, 예. 아, 전 세계 최초 생각이 짧은 DJ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들었는데 스필버그가 제작한 미드 미국 드라마 헤일로에 출연한 한국계 호주인 배우 하예린 씨가 예, 우리 손숙 누님의 외손녀시랍니다. 우와. 따님도 아니고 외손녀. 예. 아니 둘째 딸의 딸이죠, 그러면. 굉장히 호주에서 태어났어요. 아. 이제 호주에서 자랐고 고등학교를 개원예고를 나왔어요. 아, 원래 그쪽으로 갔구나. 예. 어릴 때부터 그쪽으로 좀 소질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호주에 가서 호주 예술대학 들어갔고 그 예술대학 졸업 무렵에 오디션을 봤는데 굉장히 운 좋게 정말 그 합격을 했어요. 아, 이게 운이랑은 피가 와. 어? 너무 예쁘다. 아니, 스티븐 스필버그가 얼마나 많은 배우를 받겠습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반반하고 배교. 얼마나 많은 배우를 받겠습니까? 그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7개월을 오디션을 봤대요. 그러니까 그 중에 지금 와. 야. 그런데 이제 그 동양계의 16살 소녀 역할을 이제 너무 찾고 있었던 모양. 너무 배우로서의 매력이 철철 넘치네요. 모르죠. 뭐 아직 신인이니까. 모델 느낌도. 모델 느낌도. 네, 저 헤일로라는 작품 1시리즈를 이제 딱 맞춰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티빙이라는 데 들어가. 티빙, 아, 티빙. 예, 예. 볼 수가 있고 이 시리즈를 지금도 촬영하고 있어요. 아, 보셨어요? 이제 손녀의 연기를? 근데 너무 영어만 하기 때문에 아, 봤죠. 예, 예, 예. 보긴 봤는데 자막 이제 자막이 나오기는 하지만 네네. 제가 또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대강 본 것 같아. 이렇게 모습만 손녀만 본 거지 그냥. 손님만 보는 거지. 외국 영화 저도 두 번 봐요. 자막보다 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아, 그럼요, 그럼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봐야 돼. 저런 장면이 있었어? 네. 워낙 대작이라. 어, 대작이니까. 네, 아주 고생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야, 근데 연기를 하겠다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 연기할 거야 뭐 나한테 조언 좀 해줘 뭐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연기는 조언으로 되는 거는 아니에요. 무슨 뭐 아 자식이 손자가 하면 무슨 백인가 생각하는데 연기는 그게 없어요. 어, 연기는 없어요. 지가 소질 있어야 되고 지가 하겠다는 집념이 있어야지. 저는 뭐 특별히 조언 같은 건 안 해줬어요. 안 해줬고 아무튼 네가 즐겨라. 즐겨라. 어. 이게 조언이죠 뭐. 그럼요. 그렇죠. 뭐. 즐기고 그게 행복하지 않으면 하지 마라 그래서. 아 진짜. 제일 중요하죠. 응. 저도 이게 행복하니까 그럼. 너무 즐기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늙을 거라고요. 늙어. 여기서 늙어라. 배우를 해보면 배우가 쉽지 않아요. 네. 어렵죠. 쉽지 않은 직업이기 때문에. 이겨내야죠. 이겨내야지. 그럼요. 즐기면서 이겨내라. 즐기는 자는 진짜 못 이기죠. 그럼요. 네. 네. 아, 그럼 선생님 광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Here we go. Here we go. 박소정 씨가 주신 문자가 우리가 다 같이 갖고 있는 마음 같아요. 우리 친할머니가 얘기해 주는 느낌이에요. 눈물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78사님께서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아니라는데 손승님 말씀 듣고 있으니 진정한 어른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존경합니다. 아이고. 그럼요. 고맙습니다. 큰 칭찬을 해주셨네. 진짜 아, 너무 짧게 시간이 가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연극 햄릿 이미 공연 중이고요. 8월 13일.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합니다. 예. 13일까지. 13일까지입니다. 예. 13일까지. 꼭 가서 그 주옥 같은 명대사들 꼭 들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는 이제 라디오는 안 불러줄 줄 알아서 나이 많다고. 아 왜요? 그랬더니 친정에 온 것 같고 우리 방청객 여러분도 만나보니 반갑고 태균 씨는 여기서 늙어라. 가끔씩 와주셔서 선생님이랑 같이 늙을 거예요. 치열 씨도 좋은 노래 많이 만드시고요. 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끝곡은 현영의 누나의 꿈을 들려드리면서 선생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